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요, 어디 부분이 좀 괜찮았냐면요,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여기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이랑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랑요, 여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요. 보세요. 일단 답을 그냥 얘는 찾아드리고 할게요. What's the ideal amount of fat? 이상적인 지방의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쓴이가요. For a body to have. 신체가 가질 만한 이상적인 지방의 양이요. 근데 다시 반문하고 있죠. Ideal for what? 뭐를 위한 이상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도 잡으라는 거죠. 이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어요? Health니까 건강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준의 지방의 양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쟁력 있는 인내 지구력을 필요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이상적인 건강한 지방 양이 있겠죠. 그리고 알래스카 어부의 이상적인 지방 양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막 임신한 여성의 지방의 양이 있겠죠. 다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에 따른 이상적인 지방의 양이에요. 건강에 관한 이상적인 지방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형태, 맞죠? 그다음 삶의 단계, 요것도 임신 단계 초기 단계잖아요. 삶에 관해서요. 다 1번이거든요, 사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After you, 뭐 한대요? Have a body fatness estimation이니까요. 지방 측정이죠. 신체 지방 측정을 가진 뒤에 지방량을 측정하면 The question arises, 질문거리가 생겨난대요. 궁금증이요. What's the ideal amount of fat? 가장 이상적인 지방량이 뭐지? For a body to have, 신체가 가질 만한 이상적인 지방량이 뭐야? 했더니 그것이요. Prompts another question,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요. 앞에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Ideal for what? 아니 도대체 뭐가 이상적인 건데? 이제 나오죠. If the answer is society's perfect body shape니까요. 만약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적 형태라면요. 한마디로 모델만이 신경 쓰죠. 그렇죠? 멋있어 보이니까. 그 모델이라면 be aware, 인지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fashion은요. is fickle, 변하기 쉬운 거죠. 유행은 변해요. 그래서 and today's popular body, 오늘날에 유행하는 신체 shapes, 형태들은요. are not achievable, 성취할 수가 없어요. by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요. 즉, 따라가기 힘들고 계속 변화하니까 그건 이상적일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if the answer, 이제 요게 지금 하고 싶은 핵심 요소잖아요. is health, 그럼 건강한 측면이라면, 이상적인 지방량이 건강한 측면이라면, then, 그렇다면, the ideal, 그 이상은, 이상적인 양은, depends partly on, 부분적으로 어디에 의존해요? your lifestyle, 삶의 형태랑 and 단계인 거죠. 삶의 형태랑 단계에 의존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라는 게 그 실례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Comparative Endurance Athlete니까요. 경쟁력 있는, 즉 뛰어난 지구력 있는 운동선수들은 Need just enough body니까요. 충분한 양의 신체적 fat, 지방을 요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죠, 그게요? To provide fuel니까요. 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요. 연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속 걸리네요. Insulate the body니까요. 몸을 추위에서 견뎌내주기 위해서요. 열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요. And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permit, 허락도 해주는 거죠. Normal hormone activity니까요. 일반적인 호르몬 활동들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허락해준다니까요. But 하지만 not so much,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니에요. To weigh them down이니까요. 여기서 너무 많다는 것은 지방량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량이 많게는 안 한대요. Weigh them down, 무게로 누르는 거니까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까지의 지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격투기 선수들도 몸이 근육만 있지는 않아요. 지방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나 지구력을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예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앞에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지방이 좀 적당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An Alaskan fisherman이니까요. 알래스카 극지방에 사는 어부는 in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needs a blanket of extra fat이니까요. 엄청 많은 지방의 두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방층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To insulate against cold이니까 추위와 맞서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인 거죠. 단열 전 보온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 for a woman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요? Starting pregnancy니까요. 이제 막 임신을 시작한 여성에게는요. The outcome 결과가요. Maybe compromise니까요. 타협되어질 수 있을 거래요. 만약 뭐 한다면요. If she begins with too much or too little body fat니까요. 너무 많은 지방이나 너무 적은 지방으로 시작하면요. 그녀가요. 그럼 이게 컴프로마이즈가 타협하던데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의역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자기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요. 아이한테 영양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형 문제가 그나마 연결사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연결사가 여기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For example이랑요. 그 다음에 밑에 in contrast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장 삽입도 한 가지 봐드릴게요. For example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문장 삽입이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 왜냐면은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다른 형태의 예시를 딱 던져주면서 말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문장 삽입이 될 수가 있었죠.